경상북도 울릉군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울릉도.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해안으로 깎아져 내린 기암 절벽들과 한 폭의 그림 같은 뛰어난 절경은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섬 한켠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 지난 여름 폭우가 남기고 간 상처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8일부터 나흘간 400mm의 물폭탄을 맞았던 울릉도는 폭탄물이 무섭게 쏟아져 내리자 주차된 자동차들마저 위태로울 지경. 돌더미와 토사가 워낙 많다 보니 자동차 15대가 침수됐고 32가구 60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마주하게 된 탁수근 목사. 그가 섬기는 사동 침례교회는 이번 폭우로 울릉도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교회의 내부는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왔던 예배당. 예배 공간은 가까스로 정리가 됐지만 물이 빠진 뒤의 바닥은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흔적들 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사흘 동안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회 안으로 많은 양의 토사와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예배당 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갑작스레 일어난 일. 교회는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 음식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던 공간인데 저기 보시면 거의 반 지하처럼 되어 있어요. 저쪽에 높아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물길이 토사가 이제 같이 밀려 들어온 거죠. 저 창문으로 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제 검은 지붕집 예,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길이 이제 일로 뒤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흙하고 토사하고 막 여기 굉장히 오래 쌓여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쪽에 그 교육관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택 쪽하고 이렇게 흙하고 토사가 들어갔어요. 가족들의 보금자리였던 사택 또한 순식간에 들이닥친 빗물과 토사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지어진 집은 이 모든 충격을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이 차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 먹으면서 약해져서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채꽂이도 있고 뭐 장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무너졌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위기에서 그나마 가족들을 건져주신 것이 다행입니다. 20여 년간 목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탁수근 목사는 올해 4월 울릉도 사동 침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가족처럼 따뜻한 성도들 덕분에 울릉도에서의 시간은 기쁨이며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련은 갓 부임한 목회자에겐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서보니 탁수근 목사는 요즘 많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일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그 힘든 그런 모습들을 정말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던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교회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앞, 탁수근 목사 가족은 어촌계 건물 2층에 임시 사택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침수된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본 마을 주민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빈 몸으로 들어오느라 살림살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가구가 남은 가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임시로 이제 옷 좀 걸어놓고 남아놓으려고 이제 마련을 했죠, 임시로. 아이들 가구도 없고 책도 아이들 책이 조금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책이 좀 많이 없어져서. 하지만 사랑스러운 보물들은 지켜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건들이야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시 살 수도 있고 뭐 구입하시기도 하고 뭐 얻을 수도 있지만, 생명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 하나 감사하자 계속 부르고 있어요. 가족들은 조금씩 평정심을 찾아가려 애쓰고 있지만,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했던 순간의 기억을 좀처럼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첫째 우리미에겐 그날의 기억은 두려움이 됐습니다. 무서워요. 2층이긴 한데 무너질까봐.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이상이도 잘 자요. 기도해줄까? 사랑해 주님. 비 피해로 많이 놀라서 또 두려움도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 주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아빠 사과하느라고 간지럽혔어. 우리 치카. 우리미가 비 피해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무섭다고 아빠 보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탁수근 목사는 말씀 준비를 위해 책상 앞에 앉습니다. 교회는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설교 준비를 끝내고 갑자기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는 탁수근 목사. 선배 목사님한테. 피해 입은 교회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지인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탁수근입니다. 오, 잘 지내? 그럼요. 저 총회 때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여기 그 울릉도 소식 들으셨어요? 저번에요. 네네. 울릉도 물 난리 나고 뭐 사택이 거의 반파됐거든요. 그랬어? 네. 그래서 뭐 좀 그러니까 모텔 나와서 며칠 한 열흘 가까이 살았죠. 그랬구나. 네. 교회는? 교회도 뭐 토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뭐 지금 뭐 다시 져야 될 상황이에요.
심각하네, 그럼. 네네.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래, 알았어. 네네. 모르겠어. 나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얘기는 해볼 텐데. 네네. 평교회는 아직 이제 시골 교회라. 그쵸. 내가 뭔가 네. 내가 딱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교회는 아니니까. 네네.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 네네. 알아서 좀 힘 좀 내고. 아이, 너무 고마워요. 저희 평상시에 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전화 드렸네요. 저 사실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또 힘내서 잘 이렇게 해야죠. 주일 아침 수회 이후 사동침례교회의 주일 풍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식혜하고 네. 뜻하고 네. 컵라면은 4종 세트네요. 4종 세트. 예, 설교가 빨리 끝나야겠는데요. 짧게. 아, 아니에요. 예배 후 식사 교제를 나눌 공간이 사라지면서 요즘은 이렇게 봉사자들이 교회 한 켠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먹고 이래서 그래도 추울 때 이런 건 뭐야 안 되나? 잘 먹어야지. 아이고 없어서 욕군디. 아이고 절망했어요. 절망해서 와보니까네요. 여 물은 이래 차가 있지요. 발도 못 디디겠지요. 이잖아 이거 막히다 삐딱삐딱하이 출렁출렁 하지요. 저봐도 가 있거네. 허리 태산 것째, 사태에도 가 있어. 태산 것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말로. 아이고, 모두 참 협조해줘가지고 이 교회가 또 참 지어줘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들은 탁수근 목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겪는 시련 앞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고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온전치 못한 예배당의 모습과 고장난 마이크 시설 등 모든 것이 불편한 환경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은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난리를 일으켰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그죠? 이번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어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점심 교제는 간단한 컵라면.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사동침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날, 탁 목사는 최근 오징어 공장을 시작한 한 성도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찍부터 일하셨어요? 뭐 일찍 오셔가지고 일하셨어요? 새벽부터요? 아, 그래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탁 목사가 이곳을 찾은 데에는 특별한 반갑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공장이 어디예요? 이거, 여기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옥상에 있죠. 옥상에 있어요? 오징어를 건조 중인 작업장으로 향하는 탁 목사.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를 팔아 교회 건축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몇 마리 되는 거예요? 20마리가 한 꼬지다. 20마리가 한 꼬지. 150. 150마리? 아니, 150 꼬지. 50 꼬지. 3,000마리인가요? 아, 3,000마리. 하지만 생각과 달리 오징어를 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잘 안 잘 거예요? 매마당은 한 30꼬지, 40꼬지. 지금 준비하면 한 마리씩, 100꼬지씩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한 20꼬지, 30꼬지, 40꼬지 잡아요. 절반도 안 돼요? 이거 한 배 한 4개, 5개 배 모은 거예요. 그래요? 없어. 아니 뭐 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 탕 목사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내심 미안해집니다. 좀 힘들지 않아요? 그거 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또 이왕 시작한 것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러긴 뭐 잘 되겠지. 그죠. 예,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이렇게 좀 이렇게 오징어가 좀 싸지면 전에 저가 이제 교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후원 좀 이렇게 부탁하고 하니까 뭐 다른 그 친구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여기 그 울릉도의 특산품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교회에다가 좀 판매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후원해 달라고 이러면 더 잘 되겠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오징어 값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는 성도. 그 뭐 얼마 되겠습니까? 교회 이게 후원하는 거니까 좀 돈 더 해서 사자 이러면 15,000원짜리가 뭐 20,000원도 되고 30,000원도 된대요. 그렇게 그걸 팔면 교회에서 또 이제 그 모아진 금액하고 더 이렇게 후원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교회 그 담임하는 그 목사님들이 또 이야기하기가 좀 쉬운가 봐요. 목사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빨리 안 짓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오시자 물난리 나고 제가 목사님 좀 많이 도와드려야죠. 그게 목사님도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잘 해야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탁수근 목사. 도착한 곳은 울릉도 특산품을 팔고 있는 도매점입니다. 가보자. 당장은 오징어 값이 비싸 다른 특산품 가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 공장 제품 전부 다 들었고요. 호박 4종 세트입니다. 제품이 워낙 다양해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진 탕 목사. 결국은 친한 동료 목사에게 직접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그 뭐 호박빵, 호박엿, 뭐 호박 젤리 만드는 데 왔는데 호박빵이 20개에 만 원이래. 20개가 이제 상자로 한 세트로 되어 있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탁수근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 모든 힘을 쏟는 것뿐.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합니다. 교회 건축기에 필요한 매일이 있는데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대신 사용하고요. 금액을 다 모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자, 그걸 살까 고민이신 분. 그죠. 그래도 또 교회 그 건축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라도 또 해서 필요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위한 이 모든 노력과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유난히도 고됐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탁수근 목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